이번 시간에는 1.2 Message of Enumer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Multiplication Principle, 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데, E1 Procedure 또는 E1 실험을 했을 때 아웃컴이 N1개만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2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아웃컴이 N2만큼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Composite Experiment, 즉 E1, E2를 동시에 이렇게 수행했을 때 구성되는 형태는 처음에 E1이 실행되고 두 번째 E2가 실행되는 그때의 아웃컴은 E1의 케이스가 N1개, E2의 케이스가 N2기 때문에 그두 개가 각각 조합이 되는 N1 곱하기 N2만큼의 아웃컴이 생기겠죠. 그래서 E1, E2에는 이제 첫 번째로 E1 익스피리먼트를 실행하고 두 번째 E2 익스피리먼트를 시행하는 것의 경우의 수는 이제 N1, N2만큼의 아웃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내용 형태로 한번 살펴보죠. N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일렬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가짓수가 이제 M팩토리아만큼 주어져 있겠죠. 그 배열이 되겠죠. M팩토리아는 N 곱하기 M-1 곱하기 뭐2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뭐이 n 팩토리얼 배열의 이제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m 계열 물체 중에서의 이제 퍼뮤테이션이다,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 개 중에서 이제 몇개 r 개를 취해서 순열을 취하는 거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npr 이렇게 쓰고요. npr은 실질적으로 npr 배열의 각각을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취하는 퍼뮤테이션이다,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N개 중에서 R개만 배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오는 거는 N개고 두 번째는 M-1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쭉 가서 R개만큼 배열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M-R 플러스 1만큼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NPR은 N개 물체 중에서 R개를 취해서의 순열이다. 이렇게 R개를 취한 순열이다. 즉,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형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R개의 물체가 이제 선택되어지는데, 어디에서? N개의 물체의 집합 중에서 R개가 선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선택되어진 것의 순서가 표시되어진다면 이 R개 물체의 selected 된 셋을 뭐라고 부르냐면 ordered sample of size R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R인 게 이제 선정이 되는데 선택이 되어지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R개가 선택되어지고 선택의 이제 순서가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ordered sample of size R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sampling with replacement occurs.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sampling을 한다라는 거죠. 물체가 선택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물체가 선택되어지기 전에 replaced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원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이거는 비복원이겠죠. 복원을 시키지 않는 sampling이다. 즉, 물체가 이제 are not replaced after it has been selected. 선택되어진 후에, 하나가 선택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물체는 이제 복원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 sampling without replacemen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R은 unordered subset인데 그 비순서 부분 집합인데 이 형태의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combination of n objects taken r at a time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개가 취해지는데 n개 물체 중에서 r개가 취해지는 combination 조합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n개에서 r개가 취해지는데 순서가 unordered subset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순서가 비순서가 되는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것의 각각을 n개의 물체에서 r개가 취해진 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본 n개에서 r개가 취해지는 combination하고 아니 permutation하고 이 combination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겠죠. 살펴보면 permutation은 지금 n개에서 r개가 취해지는 permutation은 이 n개에서 r개를 추출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unordered subset이니까 순서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NCR은 R개가 선택이 됐죠. 순서가 없이. 그러면 이걸 다시 일렬로 배열하면 이제 permutation of n objects taken r at a time이 되겠죠. 즉 R개, n개에서 R개를 취하는 permutation 조합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순서가 없는 unordered subset에서 순서를 매기려면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NPR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러면 NCR은 결국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n-r 플러스 1까지 갈 거고요. r 팩토리아 될 거고 실제적으로 요 위에 거하고 같겠죠. 요 뒤에 n-r 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뒤에 n-r-1 이렇게 해서 1까지 가면 여기에 n-r의 팩토리아를 곱해주면 실제적으로 분자는 n 팩토리아 될 거고요. 부모는 r 팩토리아에 n-r 팩토리아 이렇게 남아서 r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NCR로 쓰기도 하고 이큰 브라켓을 써서 큰 가로를 써서 n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주어지는 거는 NCR의 permutation of n objects. 그다음에 r 이건 뭐냐면 이제 읽어보면 each of the NCR permutation of n objects r of one type and n-r of another type is called distinguishable permutation.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n개의 물체가 있는데 n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타입은 어떤 하나의 타입이 이제 R개가 있고요. 나머지 타입이 N-R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뭐 전체가 N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공이 N개가 있는데 R개만큼은 빨간색이 있고 N-R개만큼은 파란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n개의 물체의 permutation은 뭐냐면 NCR이다. NCR의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m 물체의 permutation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형태를 distinguishable permutatio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타입인데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n팩토리얼을 하겠죠. 그 다음에 r개만큼은 하나의 타입이니까 그것끼리 서로 바꾸는 것은 구분이 안 가겠죠. 그래서 r팩토리얼만큼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타입 n-r개만큼 있겠죠. 그것을
서로 바꾸면은 어차피 구분이 안 가는 거니까 같은 케이스니까 n-r의 팩토리아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총 이만큼의 개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ncr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하나의 타입이 알게 다른 하나 나머지는 다른 어떤 타입이 있다고 봐서 하나의 타입이 알게 나머지 타입은 n-r개가 있는 이런 전체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distinguishable permutation이다. 구별할 수 있는 순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의 개수는 이제 ncr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